자, 여러분들 두 번째 해설은 제가 볼 건데요. 의자를 가지고 와서 만약 안 들리면 다시 의자를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면 뒤에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경기 30점 치시는 분 그리고 당달. 일단은 최하 일반 게임, 최하 3게임, 많게는 5게임, 그리고 이벤트 경기로 해커하고 피아미 선수 함께 치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피아미 선수가 함께 치고요. 아, 이번에 한번 열심히 쳐볼게요. 또 졌어요. 또 졌어. 하나도 못 치고. 아니, 어깨 부상은 괜찮아요. 일단 저랑 쳤던 분이 첫 경기에서는 저 같이 못 쳤어요. 못 쳤는데 제가 더 못 쳐가지고 진 거예요. 누가 못 쳤냐는데 제가 더 못 쳐서 졌고, 아마 이번 게임에는 몸이 풀렸고 방송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잘 칠 것 같아요. 당달도 첫 게임인데 어떻게 연습구를 좀 쳤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비 선수는 오늘 최하 세 게임을 칠 거예요. 최하 세 게임. 피아비 선수는 최하 세 게임입니다. 만약에 당달이 이 경기를 이기면 피아비 선수는 당달하고도 한 게임, 도끼하고도 한 게임, 해커하고도 한 게임 같이 내. 만약에 당달이 이긴다면. 그죠? 예, 오늘은 해커, 오늘은 피아비 기장은 7시에 오픈합니다. 7시, 저녁 오후 7시. 저희가 7시까지 방송 예정이라서 그 전까지는 안 봤습니다. 동화 형님, 500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형님.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열심히 치겠습니다, 동화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지금 컨디션이, 테이블 컨디션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드럽고요. 조금 가면은 장쿠션에서 조금 짧아지는 느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요. 강단수공 풀어달라고요? 강달송 틀어달라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니 진짜 못 친 거예요. 제가 제가 그래도 다른 구장 와도 0.9는 치는 것 같아요. 평균 보면 오늘이 제일 못 친 것 같은데. 일단은 야방은 여러분들 즐거운 겁니다. 밖에 원정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해커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번 주는 다른 구장을 빌려가지고 서울이 아닌 다른 구장을 빌려가지고 원정 방송을 하자. 1대1 방송 말고. 1대1 방송은 솔직히 텐션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는 저희도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원정을 다녀보자 멘트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고향 언제 가냐고? 고향 담무관은 못 갈 것 같은데. 담무관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가 일단 전국적으로 인맥이 워낙 짱짱하니까 부장을 섭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국기 형이 말한 거 그냥 들어주면 하는 거고 안 들어주면 안 하는 거고요.
현재 공도 좀 보겠습니다. 비껴치기 1점 들어가고요. 현재 3이닝입니다. 3이닝. 3이닝. 아, 그럼요. 보라가 그 보란가? 응원해도 되지, 가능하지. 아무 불편해도 많다고? 괜찮아요. 쿠커니가 아마 불편해들 다 잘라질 것 같은데. 상상 이상한 저기 진주에 있는 거죠, 진주. 피아미 선수 음료 배달 왔고요. 아주 좋지. 맥심. 맥심? 맥심. 맥심? 맥심. 맥심 핫. 맥심 핫. 맥심 커피. 맥심 몰라? 아. 커피. 다방 커피 핫. 저랑 한 달만. 저희 부장 한 달만 오면 제가 용어를 많이 알려줄 건데, 한국 용어를 여러분들. 그죠? 접점부터 해가지고. 그죠? 접점부터. 간당간당 이런 거, 단어. 피아비 선수가 참 두께형 커피도 타다 주고 가서 받아와. 저 여러분들 제가 BJ 아니면서 받으러 갔죠. BJ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오늘 실제로. 영접했다고 해야 하나? 영접했습니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영광인 줄 알아. 아, 다 괜찮아. 똥물이 한 잔 줘, 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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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 한 잔 줘, 할까? 만약에 진짜 여기서 강달이 이기면 피아비 선수 3명 다쳐. 강달하고 함께, 두께도 함께, 해커도 함께 다치는 거야. 3명이 다치는 걸 보고 싶긴 해. 실제로 피아비 선수 실제로 아무도 안 쳐봤죠? 해커, 강달, 두께씨. 저 쳐봤어요. 아, 쳐봤어요? 와, 강달은 쳐봤어요. 옛날에 쳤구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쳤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얼굴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얼굴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이런 얼굴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잘생겨야 기억하지. 네. 기억 안 해주세요 이런 얼굴. 시스템을 하나 더 기억해야 돼. 그거 하지 말고. 네. 강달은 기억이 하는데 피아비 선수는 기억을 못한다. 피아비 선수한테 반말은 안 하고요. 이제 반말 섞을 때도 있고 안 섞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원래 대화법은. 그래 재밌죠. 대화법은 여러분들 존댓말을 쓸 때와 그다음에 약간 반말 비슷하게 중간중간 섞었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9시부터 2시까지 연습 준다고 했잖아요. 네. 매일 해요? 거의? 네. 많으니까 여기 뭐지? 위쪽. 그 신경통 아픈 스트레칭 좀 해야 돼. 스트레칭. 스트레칭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어떻게? 그냥 쭉쭉 피고 해야죠. 아. 한 30분 연습하면 스트레칭. 아. 그거는 필수. 그렇게 안 하면 네. 나중에 디스크 같은 거야. 항상. 항상 해야 돼. 그게 관리예요. 자, 5이닝입니다. 5이닝 여러분들. 6대2고요. 모국의 가족이 몇 명이냐고. 모국의 캄보디아의 가족이 몇 명이냐고. 가족? 방송 중입니다. 그래, 방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고개 목 디스크라서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목을 숙여야 되거든요. 목 디스크라서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앉아도 목소리 들려요?
들려요. 지금 피아비 선수가 말하는 거 그게 들려요. 네. 지금 말하는 거 들려요. 다시 보기 있다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세 명이 게임 칠 거잖아요. 강달, 다커, 두께. 두께만 잡는 걸로. 열심히 쳐서. 아, 근데 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치고 싶었어요. 진짜. 저도 많이 긴장. 유튜브에서 치는 거 많이 봤어요. 유튜브 보고 제가 춘천인가? 네. 춘천인가 봤을 때, 네. 아니, 춘천인가 양궁 어디 갔을 때 치는 거 봤어요. 진짜. 2층에서 체육관 시합에서. 체육관에서 봤어요. 해커 식구들은 한 8명? 8명 정도인 것 같아요. 8, 9명? 8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뒤돌입니다. 두껍게 갑니다. 두껍게 가서 포지션 잡아놓고요. 자, 그러나 너무 오른쪽 면을 오른쪽 면으로 맞았으면 포지션인데 너무 두껍게 맞아버렸죠? 여러분, 피아비 선수가 재밌나봐요. 여기서 계속 있어요. 의자 갖고 오는데 서 있는 게 좀 미안해. 저번에는 당달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푸코니코 핸드폰을 찍는 거예요. 푸코니코 핸드폰이 더 화질이 좋은가 봐요. 고고야 땡큐. 당달 바카스 한잔 땡큐 땡큐. 테이블 여러분들 꼬르기 겁나 잘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 저도 겁나 많이 쳤어요. 너무 좋아. 그래도 저희 채팅창은 모르겠어요. 라이브로 하는 방송 중에는 일반 PDA 그런 쪽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죠? 예능을 섞다 보니까, 예능을 섞다 보니까 좀 도가 지나치는 채팅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 예능을 안 하고 FM들만 한다면, FM들만 한다면 불편함은 좀 없어집니다. 근데 재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푸콘이랑 관리자분들이 빨리빨리 쳐내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자, 좋아요. 2차전 열심히 쳐야지 자신은 항상 있진 않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구장에서 연습하겠죠? 따로 하는 연습은 없고 구장에서 연습하겠지. 문 닫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야방 할 때는 무조건 푸코니가 합류하는 걸로. 그럼 되지 뭐. 파노머지 뭐 푸코니 차도 있고. 파노머지. 다음에 푸코니 동네로 한번 가야겠네. 진짜 화질 좋긴 하다. 진짜 화질 좋다. 점수가 보이네. 점수가 보여. 이 의자는 제가 봤을 때 1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의자는 10만원에서 9만원 정도. 제 느낌상. 안 들린다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돼. 자, 여러분들 안 들린다고 해서 일어나서 카메라 밑으로 왔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침 9시 반에 만나가지고 바로 오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뭐 한 끼 정도는 헝그리 정신을 치려고 했는데 헝그리 정신이 안 됐네. 이따가 저녁 한번 먹지 뭐. 하루 뭐 여러분들 맨날 몇 끼 먹는 것보다 하루 정도는 한 끼 안 먹어도 살잖아요. 오늘은 저녁을 많이 먹을게요. 저녁을 많이, 그죠? 저녁을 많이 먹겠습니다. 네. 느낌이 여기 청주도 느낌이 전주 같은 느낌? 전주 같은 느낌? 네, 빵꾸님 이따 오십시오. 아, 그래요. 저도 청주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청주에 있는 휴게소 쪽에 한번 온 것 같긴 한데. 저번에 강원도에서 삼겹살도 먹고 회도 먹고 다 먹었어요. 강원도 갔더니 매일 회더라고. 매일 회. 회커하고 당달만 죽죠. 회만 나오면. 저야 뭐 맛있게 먹었죠. 오늘도 당구 저는 한 게임 정도 더 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게임은 그래도 에버는 치고 싶고, 에버 친 다음에는 저녁을 또 맛있게 먹고, 그죠? 저는 이런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모토가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그래서 가끔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해요. 가끔 부모님한테 전화 오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가끔 이제 멘트를 하세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해요. 지금 이닝 수는 여러분들 9이닝입니다. 9이닝에 12-4. 네, 공 치는 소리가 좀 요란하죠. 왜냐면 일단은 일반 손님은 안 받고요, 그죠? 일반 손님은 안 받고 저희 팀들이 몇 명이 왔기 때문에 공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 소리가 들리겠죠, 당연히. 저희 방송한다고 문 닫아버리면 좀 그렇잖아. 자, 저한테 아는 지인이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해요. 담배를 끊으라고. 담배 끊었더니 좋다고. 근데 저는 자신 없다고 합니다. 자신 없다고. 담배 끊을 자신은 아직은 없다고. 자, 옆돌인데요. 자, 스타트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당달한테 공 열렸는데요. 흰 공이 많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공이에요. 진짜 한 5cm만 안 들어갔으면 떼공인데, 그죠? 아, 이거 쉽지 않은 공입니다. 자, 회전샷 쳤습니다. 네. 현재 10이닝 이거 득점 했으니까 13-5. 10이닝 13-5입니다. 네, 의지가 없으면 못 끊지. 사실은
의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저는. 자, 지금 쳐다보는 게 압도를 칠 건데요. 짧게 칠지 길게 칠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나온다고 봅니다. 청주 백로. 근데 이 테이블이 여러분들 확실히 초반에는 이렇게 압도를 짧게 쳐도 길어 이렇게 쳐도 현재 초반에는 그러나 좀 가면은 이 분이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와요. 네, 엘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 누가 계속 떠들어요? 그게 두께시에요. 자, 리버스 굿샷. 그러니까 만약에 당달이 이긴다면 피아니 선수랑 치겠죠. 피아니 선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첫 게임은 두께씨가 졌고요. 그래서 지금 치는 30점분 성함이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닉네임은 잘 기억하는데요. 장재김님. 제가 닉네임은 진짜 잘 기억합니다. 근데 이름은 기억하기가 빡세더라고요. 이름은 기억하기가 빡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피아비 선수가 해설 옆에서 해설하면 좋긴 한데 이게 피아비 선수가 저랑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라서 처음 보는 서로 두 명이 해설을 한다. 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티키타카가 안 돼. 겁나 어렵습니다, 그냥. 진짜로. 아니 이게 어색? 근데 나 별로 낯을 안 가려. 나는 낯을 안 가려. 낯을 안 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뭐가 좋냐면은 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말을 좀 섞어 놨어야 그분의 스타일을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의 스타일을 알아야 그분하고 그 대화할 때 농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디까지 선을 가야 할지가 모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 힘들어요. 그게 있어. 그니까 빨리 파악을 해야 하는데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지. 이게 그죠? 화면이 깨진다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엽차기 부자님 안녕하십니까? 쿨이 어서와. 이따가 한번 두지터로 변신 한번 해볼게. 한 게임 쳤으니까 이제 핑계도 못 대. 한 게임 쳤고 했으니까. 포쿠션으로 갑니다. 포지션 뽑으려고 포쿠션으로 갔는데 자, 조금 아쉽게 맞았어요. 자, 그리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저 떨리진 않아요. 당구 칠 때 떤 적은 옛날에는 좀 떨었는데 옛날에 대회 나와서는 초반에 좀 떨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떠는 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뭔가를 할 때 떨린다는 거는 무조건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할 때 떠는 게 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구를 하든 뭔가 하든 춤을 추러 올 때 떨린다.
춤에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노래할 때 떨린다. 노래에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 있으면 절대 안 떨려요. 어떻게 치면 당구에 자신은 있다. 자신은 있어요. 못 쳐서 그러지. 못 쳐서 그러지 자신은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고 싶은데 안 떨려. 안 떨리는 거 어떡해. 박가스풍 100개지. 그 머니팔터는, 머니팔터는 많이 떨잖아요. 왜 떨겠어? 당구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자, 뿅퉁으로 나왔습니다. 뿅퉁. 뿅뿅. 네, 김보라 선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전주? 전주? 추천? 더킹, 더킹 가, 더킹. 박규 씨는 공연할 때마다 떨리는데 노래 못하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건 아니죠. 너무 잘 부르고 싶은가 떨겠지. 자, 현재 11이닝입니다. 14이닝이에요. 14이닝. 14이닝 진행합니다. 자, 어, 돌고래 와서 와. 저요? 떨 때 있죠? 떨 때 있죠? 떨 때 있지. 자, 자, 회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노란공의 힘잡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빨간공 쳐내면 좋습니다. 다시. 아우. 자, 뒤돌. 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회전을 너무 많이 빼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아용님. 김보라 선수 요즘은 당구에 집중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이거. 당다리 레슨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대열이 너무 어려웠다, 방금. 와, 지렸다. 아, 이거 여러분들 1대1 방송, 개인 방송할 때 레슨 해준 건데, 저도 얼핏 들었는데, 얼핏 봤는데요. 소리를 꺼가지고 저 못 들었어요, 정말. 봤는데. 아, 리버스인데요. 자, 다이렉트, 그냥. 어, 길게 빠집니다. 자, 현재 15이닝 들어갑니다. 15이닝. 네? 매니저? 잘해보라고? 아, 박아영님이야? 용이 아니야? 아, 영이구나. 아, YONG. 아, 영이구나.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헷갈리는 이름이 있어요. 아, 그럴 일이 없어. 오빠님은 그런 일이 없어. 네, 캔들라이트님. 알겠습니다. 어, 오늘은 올 때 해커랑 같이 왔거든요. 차 타고 해커랑. 해커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저희가 방송할 때 빼고는 당구치고 하느라고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오면서 이럴 때 대화를 많이 하죠, 시간.
오늘은 같이 오면서 뭐 여자 얘기도 좀 했고 테크랑 여자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죠? 어우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테크랑 저랑 봤을 때 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눈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해커보다는 먼저 사귀고는 싶어요, 여러분. 당구도 안 되는데 그거라도 먼저 하고 싶어. 당구 빼고는 다 이해하지, 여러분. 당구 빼고는 다 이해해야 될 거. 일단은. 있죠, 해커 당연히. 당달이 지면 해커가 나갑니다, 무조건. 앞으로 당달이 많게는 세 게임을 칠 거고요. 아, 이거 많게는 두 게임을 더 칠 거고요. 아니면 이번 게임에서 끝나고요. 자, 뒤돌입니다.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여러분들, 원쿠션, 투쿠션에서 옆돌이건 뒤돌이건 원투에서 가까스로 빠지면 쓰리에서 쫑나. 대회전도 그렇고요. 채팅창이 여러분들 워낙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자, 접속이 되돌아오기죠? 되돌아오기. 여기서 이래서 여러분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방금 자세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되게 불안했거든요. 미스를 썼어야 돼요. 익스텐션은 무조건. 익스텐션은 무조건 썼어야 돼요. 네, 미녀는 행복님. 원래 어그로는 여러분들 던지고 보는 거죠. 와우, 내가 장축으로 쳐줄게. 접색이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보여줍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좋았어요. 반발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반발은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은 집에 가지. 집에 가지. 자, 요거 당달 느낌이 땡길 것 같아요. 압돌바리스. 맞아요, 선생님. 근데 진짜로 이 당구를 두드러 맞아도 상관없는데. 제 에버는 치고 두드려 맞고 싶어. 두드려 맞아도. 선수분들이랑 치더라도 제 에버는 치고 두드려 맞으면 괜찮아. 그게 실력 차이인데 어떡해. 근데 제 것도 못 치고 하면은 꼭 쫀 거 같잖아. 그죠? 근데 해커랑 많이 쳐가지고 맷집은 좋아졌어요, 맷집은. 맨날 지는 이유. 못 치니까 지겠지. 그것도 있고 테이블 파악이 조금 그죠? 첫 게임은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회를 나가면 첫 경기가 진짜 힘듭니다. 첫 경기가 진짜 힘들어요. 오늘 피아디 선수는 세 게임 정도 칠 것 같아요. 세 게임. 많게는 세 게임, 적게는 두 게임. 일단 해커하고 두께랑 치는 거는 확정, 여러분들. 해커랑은 마지막 경기 치고요. 두께랑은 칠 건데 언제 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우, 그쌰. 쫓아옵니다. 쫓아가요. 아니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한 게임 쳤으니까 다음 게임은 좀 치겠죠. 그죠? 이제 다음 게임은 좀 치겠지, 여러분들.
오늘은 솔직히 잘 치고 싶긴 해요. 옛날에 PRP 선수 할 때는 좀 집중을 더 해가지고 그죠? 더 해서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시는 분은 30점입니다. 30점. 정답은 35점이고요. 자, 옆돌 바리스 들어갔죠? 포지션이 조금 안 됐다. 그러나 노란 공이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앞돌이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0점 놓은 걸 알고 있는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회전 좋아요. 자. 3년 만에 40점은 올릴 수는 있죠. 에버가 안 나오면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는 싫고요. 3년은 아니고 짧으면 5년,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18년, 짧으면 5년, 5년 안에 짧으면 5년이고요. 길게는 6, 7, 8, 8년, 7, 8년 그 정도. 해커는 40점은 저 죽어도 못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방송하고 주위에 방송 잘 치는 사람 많으니까 한번 찍어봐야죠, 정점. 그죠? 정점은 찍어봐야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진짜로. 오현성님 말대로. 그렇게 되면 좋죠, 저는. 아, 들었어요. 청주 환희님. 네. 30점 올린 지 3개월 됐다고 하는데? 3개월? 저는 30점을 여러분들 3년 넘게 쳤는데? 30점을 3년 넘게 쳤어요. 3년 넘게. 강구를 다 뜯어 붙이느라고. 네. 다 뜯어 붙였습니다, 강구를. 이번 주 18점. 어떻게 쳐야 좋은가, 이거를 뜯어 고친이라고? 좀 오래 쳤어요. 이제는 당구를 뜯어 고칠 일은 없고, 정확성을 좀 높여야 돼요, 정확성을. 이제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정확성. 치는 방법은 이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 정달, 하고 해커하고 치는 것도 많이 봤고 선수분들도 치는 걸 많이 눈으로 봐가지고 이제 정확성만 좀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자, 20대 17 바짝 쫓아왔어요. 19이닝 같아요, 여러분들. 19이닝.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애매한 게 대충 19라고 보여요. 2자는 아니에요. 아, 팁이 빠졌습니다. 이건 팁이 빠졌다 보다는 매듭이 조금 부족했다고 표현하실 때, 매듭이 좀 부족했다. 너무 등속으로 나갔죠, 등속. 저게 이제 앞돌 칠 때 굉장히 중요한 스트로크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쳤던 분은 앞돌에 되게, 앞돌이 주특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앞돌. 굉장히 잘 쳐. 야, 여기서 빨간 공 조금 덜 왔으면 완전 개두드러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 빨간 공 1cm만 덜 왔으면 여러분들 개두드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돌을 선택했습니다, 앞돌. 이때 이제 앞돌 쳤을 때 포지션 안 나오면 짜증나죠? 겁나 짜증나요. 아, 이런 공을 이거밖에 못 쳐봐. 이럴 때 여가지. 근데
진짜 보면 1cm, 2cm 차이가 엄청나죠? 아, 그래요. 저랑 동갑이라고 쳐군요.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가 말해볼게요. 자, 6점 차이 나는데요. 앞뒤로 따지면 1점 경달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후구를 잡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젠장님.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줬죠? 뭔가 보여줬죠? 수호신 여서와 네, 알겠습니다. 같은 리더님 알겠습니다. 현재 20이닝 진행 중입니다. 20이닝 진행 중입니다. 지금 흰공 30점 치는 분은 0.8 중후반 나올 것 같고요. 예보가 강달은 지금 1.1대 1.15 정도 나올 겁니다. 1.15 아니 1.2는 나왔어요. 20이닝 진행 중입니다. 전 게임에 해커팀은 누가 나갔냐고요? 누가 나갔겠습니까? 1라운드는 무조건 두께 시간 나간 것입니다. 그죠? 제가 제일 저점자잖아. 이게 참 여러분들 웃기죠? 이게 당구 방송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면 이 32점이 진짜로 여러분들 꽃밥이에요, 꽃밥. 꽃받은 점수인데 이게 당구 방송이 아닌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은 결코 못 치는 점수는 아닌데 참 웃겨요. 그죠? 정말 웃겨요 여러분들. 삑사리 나는 이유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나 팔을 비틀거나 그죠? 기타 등등. 자, 21이닝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 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키스를 빼야 하는 게 관점, 키스만 빼면 좋아할 것 같아요. 키스만 빼면. 키스만 빼면 득점은 뭐 확실하다고 보면 되죠. 굿. 피빙을 빨리 한다고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죠. 자, 뚜리 뱅크를 넣었습니다. 뚜리 뱅크. 자, 흰공을 맞고 가는 것 같아요. 흰공을 맞고 가는 것 같죠? 흰공을 맞고 비껴치기로. 아, 포크샷으로 갑니다. 포크샷으로 아, 나띵. 네, 강달은 자세가 탄탄하죠, 여러분들.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언제 한번 코로나 끝나면 사우나가서 한번 자세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사우나 가가지고 자세 좀 알려달라고 많이 했는데 강달만 안 들어가지고 어깨 안 좋고. 강달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부리다가 목도 안 좋아지고 옛날에. 처음에는 돌팔인 줄 알았어요. 강달 돌팔이. 아 근데 그게 돌팔이가 아니었더라고. 내가 돌팔이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 그때 말 들었으면 지금 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가긴 갈 건데 좀 늦게 왔겠지.
사우나에서 봐야 여러분들 자세가 정확히 보여요. 옷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아니, 피아비 선수 두 번째에 나옵니다. 두 번째. 피아비 선수 두 번째 나와요. 이 경기에서 당달이 이기면 피아비 선수가 나가요. 당달이 지면은 해커가 나옵니다. 피아비냐? 해커냐? 해커냐? 피아비 선수냐? 둘 중에 하면 둘 중에. 자, 노란 공. 어렵습니다. 그러나 칠만한 공이에요. 뒤돌이 되겠죠. 당달 키는 모르고요. 제 키는 1m80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저분. 오늘 미션 안 받냐고? 주문 받지. 미션은 안 받는 게 없어. 주문 받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아까비. 수도권 지역은 못 내고요. 다른 데는 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촌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하고 수도권 빼고는 전부 다 9시까지 가능할걸요? 그것도 있고요. 몇 명 치고 계세요? 몇 명? 너무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 맥시멈에 걸려 있다고 생각했구나. 아, 아깝습니다. 가끔 저렇게 많이 빠져. 네, 청주한 씨 맞습니다. 근데 처음 와봤어요? 청주. 자, 현재 23이닝 24대19입니다. 23이닝 24대19. 네. 원래 살 1kg씩 찌고 있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을 못해. 한번 관리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만 안 도와주고. 정말로 좋은 패턴이었는데 운동하고 연습 붙이고. 아깝습니다. 아, 들은 것 같아요. 자, 대회전 가는데요. 이거 뿅튼 될까요? 네. 자, 이번에는 뿌리 뱅크인데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죠? 뿌리뱅크, 당나리 머리 뿌리뱅크 잘 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맞아 있죠? 쓰리뱅크 이 테이블이 여러분들 뽀록 진짜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와. 기본 30점 이상 돼도 기본 3개는 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친 것 같아요. 3개? 인사 한 3, 4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방금 공 있잖아요. 당나리 친 거 이거 연습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말고 쓰리뱅크 지금 저거 아무렇게 치면 맞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쫑담아로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쫑담아로 그냥 맞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맞던지 쫑담아로 맞던지 아 그러진 않아요 나마스테님 그러진 않아요 인사는 여러분들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인사 나옵니다.
주거니 받거니 좋죠. 주거니 받거니 인사는 인사로 받는다. 자, 자 그리고 뒤돌입니다. 자 뒤로 받는데요. 키스가 먼저 나왔다. 어우 아까비. 서울이 제일 위험하지. 서울이. 울릉도는 0단계 아니냐고? 0단계까지 아니고 청정 지역이겠죠, 울릉도.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38선도 사람 없어요. 울릉도는 사람 진짜 없을 거 아니에요. 점수요. 28대 20, 24이닝. 24이닝, 28대 20으로 당달 7점 남고요. 상대방 선수 10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또 나왔어요. 뒤돌이냐, 앞돌이냐. 선택바리우스. 여기서 어퍼컷을 조심해야죠. 오케이, 어퍼컷 빠지고. 자, 그리고 공이 올라오면 안 좋은데요. 차라리 안 올라와야 3단 바리우스. 올라오면 3단도 아니고 대회전을 칠 것 같아요. 대회전. 재는 게. 지금은 그래요. 캔들 라이트님. 막, 목소리가 적다고요.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고개를 들고 말해야 돼요. 네. 지금 목소리 크기 굉장히 큽니다. 자, 또다시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겁나 나와요. 테이블도 잘 부르고. 근데 이 뽀록 맞았을 때 그 다음 공이 포지션이면 깝깝하죠, 여러분들. 깝깝해요. 잘 치는 사람한테 뽀록 맞았는데 공 열렸다. 깝깝합니다, 진짜. 자, 좋아요. 나머지 3점 마리오스. 왜 항상 두께씨가 털리면 당달이 복스러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 회전으로 가서 뿅충인데요. 어퍼컷이 먼저입니다. 오! 이것도 굴릴 것 같은데 뿅충이겠죠? 구르긴 하는데. 구르긴 하는데 뿅충입니다. 네, 회전을 많이 넣으면 이래요. 회전을 많이 넣으면 회전이 마지막에 풀려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테이블이 짧은 게 아니고요. 테이블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은 24이닝, 이제 25이닝째 갑니다. 25인째 가요. 25인째. 아, 그러진 않아요, 얼민이. 그러진 않아요. 네. 테이블 조금 적응되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강만부대 어서 와라. 김상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쿠리야 오늘 쉬는 날이야. 좋겠다. 요즘은 일해야 좋다고 해야 하냐? 워낙 많이 쉬니까 요즘 일해야 좋다고 보지. 자, 당달이 보고 있는 건 뭐야?
머파가 나요, 머파가. 자, 이 시점이면은 0.4 초반. 야, 그 사이로 빼고 지렸다. 아, 머리 좀 들 줄 아는데? 그런 길을 본다고? 그런 길을 본다고? 자, 방금 지렸다. 아무튼 나하고 사고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 상당히. 나 이런 거 안 보거든.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거든, 이런 거. 확실히 나이스 한 공은 잘 쳐요, 진짜로. 나이스 한 공은, 웬만한 사람보다 잘 치는 것 같아, 확실히. 나 뱅크샷 되게 좋아해. 나 죽방러야. 비슷한 점수대 치면은 내가 앉을 자신 있어. 서바이벌로 하면. 뱅크를 워낙 많이 쳐가지고. 아닙니다. 아, 틀리다 다르다? 그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레나도님. 자, 빗겨, 뒤돌, 길어요. 그러면서 좀 더 올라오면 옆돌, 옆돌 맞습니다. 짧게, 길게 다 나오는데요. 선택, 본인의 선택. 자, 그러면 감사하죠, 멋진 리더님. 닉네임도 멋지네. 센스가 있으시면은 뭐,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물론 제가 찰떡같이 알려주는 게 좋긴 하죠. 그렇다고 사람이 매번 멘트할 때 모든 게 찰떡같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다음엔 야방할 때는 대본을 들고 다닐까? 아이고, 35대 21로 25이닝인가요? 22이닝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피아비 선수와 당달 매치가 바로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